저는 공황장애를 오래 겪고 지금은 한90% 나았습니다. 오랫동안 은둔 생활만 하고 변화를 가지면 공부가 나아질까 가계를 냈습니다. 궁하면 통한다고 자신에 대해 많은 반성을 몇년 동안 법문 들은 것보다 최근에 더 깊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직접 대면한 지가 너무나 오랫동안 되다 보니까 사람한테 나서는 게 너무 힘듭니다. 방향을 좀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법문으로 겨우겨우 버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아픈 것 중에서 힘든 것 중에서 공황장애 같은 것도 있죠. 공황장애 같은 것들이, 공황장애 일어나는 거는 내가 내 자리에서 내할 일을 못 하고 헤맬 때 일어나는 거예요. 어려워져 가지고. 그렇게 어려워진다라는 것은 내가 내할 일을 못 하고 지금 헤매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할 일을 지금 현재 내할 일을 내가 하면 절대 어려움이 안 와요. 그런 법칙은 없어요. 근데 우리 국민들이 왜 지금 어려워지느냐?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내 자리에서 내가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냥. 이 일에도 끌려다니고 저런 데도 끌려다니고 이런 데도 막 끌려다니고 왜? 내가 진량이 모자라다 보니까 내할 일을 내가 못 찾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어려운 일이 겪는 거죠. 내가 헤매는 시간이 오래되면 어려운 일을 겪어요. 겪으면 그때 되게 어려워지면 어떻게 돼? 정신적인 장애처럼 공황장애도 와요. 되게 어려워져 보니까 그 안에서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죠. 요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귀신도 와요. 우리 조상들, 영혼들, 헤매던 영혼들, 뭐 이런 것도 내가 어려울 때는 어려운 귀신이 와요. 내가 좋아지면은 좋은 신이 오고, 내가 어려워지면 어려운 신이 와요. 요잘 알아야 돼. 내가 요새 우울해. 너 우울하는 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귀신 하나 와요. 내가 우울하고 어렵게 살면 귀신들이 와요. 귀신이 어떻게 오는지를 좀 알아야 돼. 귀신은 무서워할 일은 아니에요. 내가 어려워하고 내가 막 헤매면 귀신들이 왜 오느냐면 내 도우려고 와요. 근데 지가 하나도 못 도우면서 내하고 질이 맞거든요, 지금 이게. 지도 어려운 탁한 귀신인데 저기 요새 어려워갖고 탁하게 살잖아요. 그러면 지하고 주파수가 맞아요. 그 어릴 때 배울 때왜그 줄긋기 했죠, 이렇게. 고무신하고, 논하고, 지게하고, 뭐 밭하고, 뭐 이렇게. 여기 똑같은 일이에요. 내가 내 상태가 어떠냐 따라 갖고 어떤 귀신이 온단 말이죠. 그럼 붙어 안 가요. 왜? 주파수가 맞잖아. 지금 끼리끼리 논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잘못 살면 어떻게 해서 친구들도 안 좋은 친구가 만나져요. 불평불만 하는 사람한테 올 사람이 또 오고 올수 있는 귀신이 와요. 그럼 어떻게 돼? 난더 어려워지죠. 같이 막 뒹굴고 노니까. 요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귀신들이나 그런 친구들이나 그러한 사람들이나 환경들이 없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좋은 일을 찾아야 돼. 막 좋아서 좋은 일만 찾아. 그냥 좋은 거. 뭐 들어보니까 너무 좋아. 이것만 자꾸 들으니까 좋으니까 막 이거 하고 놀아. 그러니까 이거 놀다가 보니까 언제 보니까 친구도 뭐 그런 친구도 내하고 안 놀아. 갚부서. 귀신도 내하고 그런 거안 놀아. 갚부서. 좋은 것만 해라. 앞으로 우리 국민들 좋은 것만 해요. 싫은 거를 인상설리를 하지를 말하는 거라. 왜 해? 싫으면 뒤로 물러나요. 하지 마. 싫은데도 꾸역꾸역 하지 말라니까. 그래, 너왜 그거 안 하냐? 이렇게 하면, 난 싫어서 안 해. 그래. 싫은 거를 왜 시키냐라는 거죠. 싫은 거를. 좋은 것만 해. 좋은 것만. 앞으로 우리 정법 가족들 자꾸 일좀 가려요. 좋은 것만 해. 싫은 거 하지 마. 왜 싫은 거 하면 내만 손해요.
그래서 내가 우울해지고 싫은 걸 시키면 자꾸 하다 보면 우울해져. 우울해지면 내 주위에 우울한 환경이 와요. 공황장애도 그렇게 온 거예요. 그렇게 반성을 하고 막 좋아가지고 듣고 이카면은 내 건 나서요. 무조건 나서. 그리고 그렇게 해갖고 자꾸 듣다 보니 내 얼굴이 좋아져. 환경이 좋아지면은 내 주위에 사람들도 또 사귀지고 또 이게 환경이 좋아진단 말이에요. 좋은 것만 해. 정법이 좋으면 정법만 들어. 근데 정법이 싫어. 내 뿌리뿌리. 듣지 마. 정법이 싫은데 왜 들어? 이 정법을 듣다가 보면은 내하고 부딪혀 좀 이해 안 가는 게 있어요. 그거 억지로 들으려 하지 마. 제껴. 그리고 다른 거 들어. 재밌고 좋아. 그것만 들어. 내가 무조건 바뀌니까. 좋은 거. 나는 기독교 믿다가 정법 들으니까 내하고 좀 받쳐. 왜? 기독교 오랫동안 세뇌 교육 받다가 보면은 그게 좀 맞는 건 줄 알아. 그래갖고 정법을 들으니까 내하고 안 맞는 거야. 그러게 안 맞으면 제끼라니까. 근데 기독교하고 상관없는 이런 그 생활 속에 가르침이 많으니까 요걸 들어. 들으니까 너무 좋아. 그런 것만 자꾸 들어. 듣다가 보면 어떻게 되냐? 종교적으로 내가 마음에 안 들던 것도 나중에는 듣는데 그만 이해가 다 되는 거예요. 내 질이 좋아졌다 이 말이에요. 네? 좋은 거를 자꾸 내가 이게 자꾸 취하다가 보니까 내 질이 좋아져갖고 분별력이 좋아지고 이해력이 아주 좋아져서 뭐든지 소화가 된다 이렇게. 뭐든지 소화가 많이 된다라는 것은 내 질량이 우수해졌다. 우수해졌다라는 것은 내가 앞으로 삶이 좋아질 수 있게 돼 있다. 요거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누구냐 하면 모르는 거를 이제 가르치러 온 사람이에요. 누구 억지로 뭘 시키러 온 사람이 아니고 모르는 걸 가르치러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르침을 주면서 우리가 이해되도록 가르친단 말이죠. 이해되도록 가르치니까 그게 이해가 되니까 내 에너지로 바뀌고 내 수준이 좋아져 자꾸. 우리는 이 지금 가르치는 거를 어떻게 소화하고 있는가. 내 영혼이 지금 듣고 흡수하는 거예요. 육신이 필요한 거는 음식이고 음식. 내가 음식을 먹으면 육신이 필요해서 먹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가르침을 받는 거는 이건 지식이에요. 진리에서 나오는 지식도 있고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만들어가는 이 지식도 있고 근데 일반 지식은 살아나가면서 만드는 지식이고 진리는 근본을 지금 아리키는 물리를 열어주는 근본을 깨우쳐주는 이게 진리 지식이에요. 그래서 지식을 우리가 흡수하는 것은 내 영혼의 양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나예요. 눈이 물질이다 보니까 물질은 안 보이죠. 근데 우리가 감으로 활동하는 건 내 영혼이 하는 거예요. 근데 영혼이 나고 이 물질 육신은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이고 영혼이 활동하는 데에 필요한 연장으로 지금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영혼의 질이 좋아야지 어떤 일도 다 할 수 있고 우리 자연에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의 질이 약하면 물질한테 끌려다니고 환경에 끌려다니고 상황에 끌려다니면서 내 인생을 살 수가 없어. 어떤 것도 해결할 수가 없어. 내 영혼의 질이 좋으면 내가 질이 좋으면 육신도 컨트롤이 되고 어떤 상황도 컨트롤이 되고 내가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고 내 인생을 산다 이 말이죠.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이 땅에 지금 태어난 거예요. 지구에 온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이런 걸 아르킬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생활도 생활 속에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이게 생활 속에 길이 있다. 이것이 생활도예요. 뭐 생활 속에 바르게 사는 법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런 걸 바르게 아르킨 사람이 없고 자꾸 우리는 기복을 하고 매달리면 준다 하니까 매달리 보고 절하면 또 준다 그러니까 절하고 자꾸 기복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몇십 년 이렇게 살면 젊음이 다 가고
내가 진짜 배워야 될 시간을 다 내버려버리다 보니까 질이 약한 거예요. 영혼의 질이 충만해야 자연 또 움직이는 거예요. 영혼이 뭐냐 하면 신들이에요, 신. 신인데 인간으로 지금 융합이 돼갖고 온 이상은 인간이라고 하죠. 인간이 분리가 딱 되면 내 영혼은 신이 되고 이 육신은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지금 갖추고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인간으로 온 거예요. 내 자신, 그게 영혼이야. 이는 공부를 안 하면 안 돼, 이제부터. 근데 안 해도 돼. 공부 안 해도 되는데 내가 앞으로 사는 데에 엄청나게 비굴하게 살아야 돼. 우리가 앞으로 비굴하게 사는 건 싫어하는 시대예요. 왜? 이걸 보고 지식사회라고 하는 거예요. 바른 지식을 갖춘 자는 비굴하게 살지 않아요. 근데 세상에 내 일이 다 풀려. 근데 내 지식이 모자라는 자, 내 영혼의 기운이 약한 자, 비굴하게 살아야 돼. 그 길밖에 두 가지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려운 걸 선생님 내가 도와주셔서 도와주는 거는 내가 모자라는 거 공부시키주는 게 나를 돕는 거예요. 내가 일로 온나 만져갖고 나사준 건 네 돕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몸을 내가 도, 술, 내 원력 이거로 나사주는 거는 임시방편으로 나사주는 거예요. 임시방편으로. 임시방편으로 나사주고 나면 네가 이게 왜 아팠는지, 왜 지금 힘든지, 왜 괴로운지 이거를 공부를 시켜서 풀어야 돼요. 그걸 풀자고 내한테 온 거야 지금. 이거 안 풀면 네가 지금 나사준 거는 금방 좋을지 몰라도 조금 있으면 다시 아파요. 우리 병원에서 치료를 하고 나면 나선 것 같지만 임시로 나선 거예요. 네가 살아나가는 방법의 생활이 바뀌지 않으면 또 아파진다. 아픔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는 네가 삶의 방법을 틀지 않고는 나서도 또 와요. 또 나서도 또 와. 올 때마다 더 심하게 와서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바르게 고치게 하려고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미워서 아프게 한 게 아니고 내가 아플 때는 누구한테 찾아가서 도움도 받아야 되고 뭐 이런 거에 도움받는 것 중에 1번이 내가 왜 요새 자꾸 아픈지 가르쳐 주십시오. 요거에 그걸 알고 나니까 그 다음 푸는 거는 쉬워요. 아픈 거 나서는 거는 그렇게 쉬울 수가 없어. 이게 이제 생활 속에 우리가 바르게 사는 공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이걸 만났으니까 좋으니까 너무 좋을 때는 그냥 막 들으면 돼요. 막 듣다가 보면 어느 정도 이래 듣다가 보면 아이고 이제 좀 뭐가 좀 뚫린단 말이에요. 뚫린 게 그때는 이제는 막 안 듣고 천천히 좀 들어요. 천천히. 많이 들어갖고 아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 다음에 안 들어요. 꾸준히 조금씩은 들어야 돼. 조금씩. 처음에 이렇게 우리가 그 스펀지가 바짝 말랐을 때는 물에 담그면 푹 담글 때까지는 막 소화해야 돼요. 막 들어야 돼. 듣고 나서 조금 좋아지면 그때는 이제 물이 차서니까 안 마르도록 조금씩 들으면서 꾸준히 이래 가야 돼요. 그러면 다 풀려. 그렇게 그 걱정하지 말고 재밌게 법문 들어요. 듣다가 보면 다 풀려. 뭐든지. 뭐든 이 세상 뭐든지 내가 바른 거 좋은 거를 하다가 보면 풀리기 시작을 하고 다 돼. 오케이?